아니 근데 30마리를 잡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세 어종, 사람이 어종 관련 상관없이 30마리예요? 아니면은 쏘가리. 쏘가리만 30마리? 쏘가리만 30마리? 못 믿겠죠. 나와요. 잘 됐든 나와요. 진짜 나와요. 그럼 나는 회원들한테 그냥 한 마리에 5만 원. 쏘가리? 네? 마리당 5, 아니 40당은 넘죠. 센치가 40cm 넘는 걸로, 40cm 넘는 거가 난 개인적으로 파는 거지. 그러니까 쏘가리는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래, 나 개인적으로. 5만 원을 아니 여기 이대로 거기서 저기 파. 아, 미꾸라지 너는 달아가지고. 그거 해. 아, 이대로 잡으셨다? 보길래 예. 간만에 한번 와보고, 한번 와서 바로 저기 배 옆에서요 예. 조그만 거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낳기 때 저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아, 장어 한 마리 하셨어요? 조그만 거요. 작은 거? 그래도 한번 해볼까. 아니 그냥 금강채비에다가 단지 저 지렁이 안 끼고 미꾸라지를 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쏘가리 미끼를 미꾸라지로? 네. 생미끼가 제일 좋아. 미꾸라지하고 피레미 있잖아요. 피레미는 예. 끼면은 죽어버리니까. 금방 죽으니까. 그러니까 미꾸라지 쓰는 거. 지금 잠수교 있잖아요. 밤에 예. 몰래 할걸 6마리. 예. 잠수교 다리 위에서 미꾸라지 끼는 거 같아요. 봉들 무거운 걸로 해가지고. 그냥 안 던져요. 다리 밑에 오르락내리락. 아, 그냥 가까운데 그냥 네. 이래 내려놓는 거예요? 잠수교 기둥 보면은 기둥 밑에 물살이 세요. 아, 예상해도 물이 쉽게 생각하면 물이 부딪혀요. 그 물, 쏘가리가 물이 이렇게 흐름이 센 데에서도 나옵니까? 수중부 비올 때는 거기 물살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저번에 던져가지고 뭐 봉돌 무거운 거쏴쑥 떠내라는 거 있죠.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뭐, 물이 엄청 잔잔한 거예요, 지금. 엄청 잔잔한 이게 건데. 물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예. 물속에는 틀려요. 아, 물 속에는. 이거 그럼 지금 갖고 오신 걸 아까 하나 부러뜨리시고. 아, 이거는 루어대예요? 네. 내가 수리한 거. 아, 그 요거 이거는 뽑아져가지고, 네. 나머지 원래 요까지인데 뽑아져가지고 더 연장시킨 거. 아, 그러니까 경질 때인데, 연질 때도 만든 거예요. 멀리 치는 이거는 그전에 쏘가리 전용으로? 거. 아니요, 이거 말고 더 작은 거 있어요. 더 작은 걸로 하는 거예요? 작은 데로. 아, 서울 사람들은 큰 걸로 하는 거죠. 저는 쬐끄만 걸로 해요. 직접 감으셨구나. 수리해가지고 맞아, 오래 쓰셨구나. 써가지고. 아, 오래 진짜. 하셨구나. 미끼 큰 놈이 큰건 먹어요. 한강에서 쏘가리 전문으로 하신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난 맞네. 쏘가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강에요? 네. 엄청나요. 엄청나요? 여기서는 다 간호 오늘 루어 낚시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손맛 보려고. 예. 아우 그거 누가 해? 안 해. 베스나. 아 저도 안 해. 베스 저 작년에 큰거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떠가지고요. 튀겨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도 안 해. 조삼. 잠시 나가 보면 저 문제가요. 조삼. 야. 잠실에서도 요걸로 되긴 되는데, 아, 가려고 하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게 이제, 요렇게 못해요. 예? 요렇게 못한다고. 아, 잠실 거기서는 케미도 안 키고, 아무것도 안 키고, 그냥 조용히. 세워놓고 그냥 보는 거지. 아, 그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알겠습니다.